Once upon a time, in a deep, deep snowy forest, lived a reindeer named Kyudolf. He was jolly, for he delivered gifts to little children every year with Santa Claus. But one day, he saw a beautiful human girl, and it was love at first sight. He was devastated, for he was not human, but a reindeer. He wept every night, dreaming to be a human worthy of her. Then came a day he heard of a famous doctor.루돌프! 자, 루돌프, 너는 인간이 되고 싶은 거니? 아, 사슴이라서 말을 못하는구나. 자, 닥터씬의 메이크업 시술소 크리스마스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간과 사랑에 빠진 루돌프를 멋진 인간으로 바꿔볼 건데요. 먼저 루돌프의 생김새를 바꿔봐야겠죠? 클렌징부터 시작할게요. 저번 달 일본에 가서 구매한 시로이치고 클렌징 크림 써볼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클렌징 폼을 주로 썼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클렌징 오일이랑 크림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은 확실히 물보다는 기름에 잘 녹기 때문인데요. 폼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적은 자극으로 피부 화장을 녹여낼 수가 있죠. 평소 추천하는 제품은 요 초록색 슈에무라 클렌징 오일이지만 오늘은 시로이치고 써볼 거예요. 문지르는 순간 순식간에 메이크업이 녹아내리는 게 보이나요? 여기서는 물 세안을 할 수 없으니 저는 그냥 적신 물티슈로 닦아내볼게요. 다만 이런 종류의 오일과 크림은 눈 점막과 마스카라까지 지워내기는 좀 힘들어요. 눈에 들어가고 마니까요! 그래서 눈은 보통 이렇게 화장솜이나 면봉에 아이메이크업 전용 리무버를 묻혀서 세심하게 닦아냅니다. 리무버는 역시 바닐라 코 제품이 눈도 안 따갑고 잘 지워져서 최고, 그리고 저렴해요. 자, 깨끗하게 닦아냈다면 이제 우리 큐큐의 피부 내 수분을 보충해줄 거예요. 조각조각 나서 신기하게 생긴 시트 마스크를 얼굴 곳곳에 붙여 관리를. 네, 루돌프 고객님, 이제 잠드실 시간입니다. 시원합니다. 다음은 향기 좋은 미스트를 얼굴 전체에 샥샥샥. 그리고 나서 저의 존좋 각질 재우는 수분크림을 적당량 얼굴에 덜어 올려줄게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스킨케어를 맞춰볼게요. 눈 사이사이에 남은 메이크업은 면봉을 사용해 닦아내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큐돌프의 얼굴을 완벽하게 클렌징하고 수분 보충해준 뒤 큐돌프의 스킨 중 가장 칙칙한 부분을 밝혀줄 컨실러로 올릴 거예요. 형님, 피부가 어두운 편인가? 저는 25호입니다. 25호군요. 중요한 건 너무 밝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큐돌프에게 잡티 없이 완벽한 인간의 피부를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단계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볼 거예요. 딱 제 피부 생을 봤을 때 몇 호 써야 될 것 같아요? 25호... 25호랑 23호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피지를 녹여주는 오일 세안부터 화장 전 수분 보충팩까지 모든 것들이 저의 피부 관리 루틴이랑 똑같아요. 엄청 지성이네. 그쵸. 파데 뭐 쓰세요 평소에? 저는 헤라 블랙쿠션 씁니다. 요즘에. 그거 굉장히 건조한 친구인데 잘 맞는군요. 네. 너무 얼굴만 동동 떠보이지 않도록 가장 내추럴한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선택해 브러쉬로 찹찹 얹어주고 퍼프로 톡톡 두들겨 블렌딩해줄 거예요. 얇게 여러 번 쌓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휴형님 나이는 비밀인가요? 비밀이라고 하는데 다 알걸요? 왜냐면 퍼펙트 브러쉬에 다 나오던데. 그렇구나. 완전 공개로. 그렇구나. 아, 근데 큐형이는 진짜 약간 나이를 가늠할 수 없어. 어려 보여, 엄청. 다음은 컨투어링 해볼게요. 25호 정도인 큐돌프의 스킨에 맞춰 어두운 것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얼굴 외곽에 희끄무리한 느낌을 잡아주기 위해 전체적으로 외곽을 잡아주고 나서 콧대를 만들어볼 거예요. 눈 앞머리부터 코끝까지 코평수를 약간 줄여주는 느낌으로 쉐딩을 해볼 건데요. 남성분들에게는 이렇게 피부 표현과 선명해 보이는 컨투어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미세하고 자연스러운 광의 하이라이터를 작은 브러쉬로 먼저 T존에 올려주고요. 펜브러쉬를 활용해 광대와 얼굴 중심에 발라줄게요. 다음은 아이돌스러운 눈화장 한번 해볼까요?
먼저 자연스러운 골드빛의 하이라이터를 언더에 발라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나서는 의외로 자주 쓰는 요 토니모리 팔렛의 브라운 음영 컬러로 쌍꺼풀 라인과 눈덩이 전체에 은은한 그림자를 잡아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다음은 조금 더 진한 쉬머가 들어있는 브라운 컬러를 아까보다 조금 더 좁은 면적에 발라주는데요. 눈꼬리와 언더에 포인트를 주면서 발라줄게요. 다음은 브라운 펜슬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와 점막을 채워주겠습니다. 점막을 채우는 단계를 생략하면 부드러운 느낌, 언더까지 꽉꽉 다 채우면 좀 더 강인한 느낌의 남자 메이크업이 됩니다. 다음은 눈썹 그려줄게요. 한올 한올 붓터치를 남길 수 있는 0.9mm 브로우를 사용해 정말 털을 그리듯이 그려줄 건데요. 브라운이기 때문에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잊지 말고 눈썹 앞머리 쪽을 더해주는 게 중요해요. 많이 다르죠? 다음은 뀨돌프의 특별 부탁! 본인 쌍꺼풀이 없어진 걸 보고 싶대요. 뀨돌프의 두툼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는 쌍꺼풀을 한번 없애볼 건데요. 먼저 쌍꺼풀 테이프를 속눈썹과 아주 가깝게 붙여주고요. 접착력이 부족하다면 몇 번 뗐다 붙였다 해서 섀도우를 덜어내버린 뒤 시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접한면을 딱 붙이면 이렇게 뀨돌프의 쌍꺼풀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엄청나게 신기하죠? 립은 자연스럽게 윤기를 더해주면서 살짝 플럼핑 효과가 있는 투명 립글로즈로 마무리해볼게요. 이렇게 뀨돌프의 사람 만들기 끝! 자, 이제 가죽을 벗겨야겠죠. 가죽에 왜 단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루돌프의 가죽을 벗겨봅니다. 그리고 나서 뚜둥! 뀨돌프의 인간화! 아이돌 메이크업 완성! 변신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신 이제부터 사람이에요! 사람! 자, 말을 알려줄게요.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아자 착하다바. 아자착하다. 그래서 일단은 쌍꺼풀이 작아지는 걸 원해서요. 쌍꺼풀이 축소시키는 테이프를 붙이긴 했는데 눈을 떴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눈을 감았을 때는 쌍꺼풀 라인이 보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좀 앉아서 한번 찍어볼까요? 루돌프 사슴코는 그거는 길이 기역대리 안개 낀 성탄절라 산타 말하기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이거 진짜 깜짝 선물이야? 어 뭐야? 어 뭐야 나 깜짝 놀랐어. 이거 그 디핀스 이거 없었는데? 어 없었어 없었어. 와 진짜 감동이다. 없었어 없었어. 뀨 포장은 원래 막 뜯는 거야. 어, 치약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사이즈는 제일 작은 게 맞겠지? 딱 맞을 것 같아요. 어, 딱 맞을 것 같아. 작은 거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니까 네. 빨간 속옷이 또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서 이거 위에 입을까요? 아니 그러지 마. 이제 그 아이에게 고백을 하러 가야겠네요. 네 이걸 입고 네 맞아요. 이것만 입고 이거만 입고 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편지? 어 편지 편지도 있어. 편지 울면서 읽어줄래? 예쁘지? 카드 진짜 예쁘다. 일본에서 샀어요. 와 대박. 어 여기인데 이거 돼요? 어 알겠어. 디얼 퀴양 나 사랑하는 우리 애기 넌 누나가 책임진다. 2017년 고급 인맥 중 한 명은 바로 너야. 너 끼와 에너지 넘치는 모습은 항상 나에게 영감을 준단다. 힘든 점이 있으면 항상 연락하고 2018년도 행복하고 즐겁게 최고의 남자 유튜브로서 성장하는 모습 보고 싶다. 사랑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던 퀴형님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큐형님은 이래봬도 뷰티 유튜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형님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신님 채널도 구독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굿! 눌러주세요. 그럼 닥터신 크리스마스 에디션 큐형편 여기까지였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코 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
준다 할게 지지지지진 단계 낀 산탄 날 산탄 말하길 말하길 루돌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 후로 사슴들은 들은 그를 매우 사랑했네 사랑했지 루돌프 사슴코는 변하여 길이 길이 기약 때리